보검스님의 건강경영요양이 17강이 되겠습니다. 고경 모합은 끝까지 아가 없음, 끝까지 내가 이제 없다, 모하다. 챕터 17, No Self Until the End. 이시의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존아, 선남자 선녀이니 반 안욕따라 삼박 삼맥 삼보리심 하니 눈 운하 응주며 운하 항복 기심이 기심하리 있고, 그때 소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니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at the time 수보띠 address the Buddha saying, 바가완, when good men and good women develop the mind of Anuttara Samyak Sambodhi, how should their minds dwell? How should they pacify their minds?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고 수보리 하사대 약 선남자 선녀이니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는 당생여 시심이니 아응 멸도 일체 중생 허리라. 멸도 일체 중생이 하야는 이 무유 일 중생도 뭐 실멸도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리하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실은 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다 하라. 더 부다 돌드 수부띠 good men and good women develop 안욕따라 삼맥 삼보디 by giving rise to a mind thus I will liberate all sentient beings. Yet when all sentient beings have been liberated, truly not even a single sentient being has been liberated. 여기서 이제 sentient being이라고 나왔지. 서양 사람들 이 말 많이 쓰거든요. sentient beings, all sentient beings. 이게 일체 중생이란 뜻이,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이랄 때는 all sentient beings는 all sentient beings 또는 living beings라고도 하고, 이제 한 중생이라 할 때는 a single sentient being이라고. 아이고, 약보살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 우리가 전 그 챕터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사상에 대해서. 영어로 이제 이거 얘기한다면 why, 수부띠. A bodhisattva who has a notion of self, a notion of a person, a notion of a being, or a notion of a life is not a bodhisattva. 이 notion을 이제 상을, 이 상을 갖다가 상을 노션이라고 해요. 노션. 이 상이라는 게 어떤 그 모양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노션. 네? 내가 뭐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보살이 아니다. 이게 이제 보살의 어떤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 소위자가 하오 수보리야 실무유보 발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심자 아니라, 수보리야 그 까닭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박 삼보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니라. Why is this so? 왜 그러냐? 수보띠, there is actually no dhamma of the development of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 그러니까 삼박 삼보리심이 없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하면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삼막 삼보리를 이제 닦으라는 얘기고, 수보리야 의 운하와 열애가 연등불소의 유법 안욕따라 덕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보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을 만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느냐? What do you think? When the Tathagata was, 여기서 타타가타라는 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Tathagata was with the Dipankara Buddha. Was there any dharma of the attainment of the Anuttara Sambodhi? 불야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아. 여 아해 불소설의 진된 불이 연등불소의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복 삼명 삼보리니이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옵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시 올 적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옵니다. No, Bhagavan, and thus do I explain the actual meaning of the Buddha's teachings. When the Buddha was with the Dipankara Buddha, there was truly no dhamma of the attainment of Anuttara Sammyak Sambodhi. 불어나사대 여시 여시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렇다. The Buddha said, thusly, thusly, subti.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보리야, 실무유법 열의 득안욕따라 삼보리니라.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는 경계에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은 것이 어떤 뭐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제 그걸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종한다고 그랬잖아. 무상, 어떤 그 상이 노션이 없는, 이도함 노션 없이 종을 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도리, 대승불교 도리, 이 보살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되고, 뭐가 있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강조하신 거고, 이제 수부띠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수부띠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래.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는 경계에서 여래가 안욕따라 삼복 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대려주 노 담마로부터 타타카타 서테이먼트 어버 안욕따라 삼복 삼보디 수보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수보리야 야 유범 여래 득 안욕따라 삼복 삼맥 삼보리자인된 연등불이 즉 불여 수기 하사대 여어레세의 당득 작불호대 호를 사가모니 언이와 이실무위법 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일세 시고로 연등불이 여와 수기 하사 작시언하사대 여어레세의 당득 작불하야 호를 사가모니라 하시니. 수보리야,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여래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다면은 어떤 진리를 전제한 게 아닙니다. 안욕 무상 정득 정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사모니라 이름하리라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는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그 호를 사모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 수기가 나오죠. 수기. If there were a dharma of the Tathagata attainment of Anuttara Sammyaksambodhi, then Dipankara Buddha would not have given me the prediction. In the next era, you will become a Buddha named Shakyamuni. It's because there is no dhamma of the attainment of Anuttara Sammyaksambodhi that Dipankara Buddha give me this prediction by saying, in the next era, you will become a Buddha named Shakyamuni. 여기서 이제 prediction이 나오죠. 그 수기. 예? 수기를 prediction이라고, prediction.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이제 그 불교를 영어로 좀 이렇게
그 전파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성경도 영어로도 된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런 그 용어들이 다 거기서 따온 것이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prediction, 예언이라고 그러지, 그쪽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숙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이고 열애자는 즉 제법여은이라.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다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여여하여 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Why? 타타 같다 denotes the suchness of Dharma.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이 디노트라는 거는 이제 뜻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Search of Dharma's 열애. 타타가타라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여여하다는 이제 뜻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고. 죄송합니다. 야규인이 언 열애 득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하면 수보리야 실무 유법 불 득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 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 다르다오 수보리야, 부처님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 가운데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수부티 if someone says 너 타타가타 해서 attained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 there is no dhammar of buddha's attainment of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 수보리야,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어시 중에 무실무어하니라. 무실무어.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이 가운데는 실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실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부티 the true attainment, true attainment by the tathagata라고 아누따라 삼막 삼보디 is neither substantial nor broad.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얻은 무상 정등 정각은 뭐 어떤 그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드 노 문법이죠. 나이드 노.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부하드란 건 이제 이걸 허를 말해. 허. 공은 이제 emptiness라고 그러죠. emptiness. 공은 이제 emptiness라고 그러지. emptiness. 공을 emptiness라고 이 부하드는 이 허공, 허를 부하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실무어 이런 이제 얘기고, 상당히 이거 철학적인 얘기죠. 시고로 열애가 설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라 하노니. 시고로, 그러므로 시고로. And for this reason, the Tathagata says, all dhammas are the Buddha dharma. 이런 얘기고. 수보리야, 소원 일체 법자는, 법자는 즉비 일체법일세 시고로 명 일체법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일체법이라 함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니라. 이름이 그렇다. 인물이 이름이 뭐가 있어서 뭐 법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 수부티 all dhammas spoken of are actually not all dhammas and are thus called all dhammas. 그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비여인신 장대하리니 수보리가 언하사대 세조나 열애 설인 장신 대가 즉이 비대신일세 시명 대신이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사리였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실로 큰 몸이 아니오니 그 이름이
큰 몸일 따름이옵니다. Subhuti, this is like the body of a person that is tall and great. Subhuti said, Bhagavan, the body of a person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tall and great is not a great body. It is thus called a great body.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크다는 얘기지 하나의 그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떤 그 지금 그 무상으로 이종하고 무상으로 상이 어떤 몸이 크다 그래서 실로 큰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그 지금 이거를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데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럴 뿐이다. 이름이 수보리야 보살도 여시하야 약작 시온호대 아당 멸도 무량 중생이라 하면 즉 불명 보살이니 수보리야 또한 이와 같으니 만일 내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한 이가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라. 없나니라. 이가 있다면 이게 두 번이 되어버렸네. 수부티 포 보디사트바 it is also such as this. If someone says, I will liberate and cross over innumerable sentient beings, then this is not one to be called a bodhisattva. 하이고 수보리야 실무 유범명이 보살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도 마음에 두지 않은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라. 여기 핵심이 있죠.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어떤 진리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 한다. 보살. 수부띠. Truly, there is no dhammara bodhisattva. 시고로 불설 일체 법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노라.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일체 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고 하느니라. 지금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오시는 거예요. 응? And for this reason,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the Buddha says, all dhammas are not a self, a person, a being, or a life. 모든 그 법이라는 건 일체법 진리는 내가 있고 무슨 뭐 남이 있고 중생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보리야 약보살이 작시온호대 아당 장엄불토라 하면 지 불명보살이니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수부티 이퍼 보디사트바 says, I am adoring Buddha land. Then this is not one to be called bodhisattva. 아이고 열애가 설 장엄 불토자는 즉비 장엄일세 시명 장엄이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일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Why the adornment of the Buddha lands spoke of or by the Tathagata are not adornment and are thus called adornment. 불국토를 갖다가 부다랜드라고 그래. 부다랜드. 이런 이제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정토란 말이죠. 정토. 정토는 퓨어랜드라고 퓨어랜드. 퓨어랜드. 부다랜드는 불국토. 수보리야 약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는 열애 설명
진시 보살이니라. 여기도 핵심이 있네요. 소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없다는 진리를 통달했다면, 무아 사상을 통달했다면 여래가 이 사람을 참된 보살 마살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수부띠 이퍼 보디사트바 해서 페너레이팅 realization that the dhammas are ido ourself, then the Tathagata says there is a true bodhisattva. 진정한 보살이라는 것은 무아를, 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이제 통달하고 통달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 진짜 보살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뭐가 뭐 있는 걸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통달 모아법자는 이 사람을 진짜 보살 마살이라고 이름하리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이 장은 지금 이제 구경 모아분을 얘기하는 건데, 본래 모아인데, 본래 육조 이제 해능대사께서 이걸 지금 이제 설명하신 거네요. 모아인데 안득 유인 고로 권 수지 이 구경 모아분. 그러니까 본래 모아인데, 본래 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아인데 어찌 등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거지. 고로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고 방편으로 나라는 것을 내세웠으므로 이제 구경 모아분으로 이것을 이제 받았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모아라는 걸 내세운 것이지 아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달,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있어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를 통달했다면, 모아의 진리를 통달했다면은 여래가 이 사람을 참된 보살 마살이라 이름하나니라. 너희들이 말이지, 모아에 통달하면 내가 너희들을 진짜 보살로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보살의 어떤 진정한 그 뜻을 이제 바로 알고 이제 수행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목을 구경 모아분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17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